겨울철 질환이라고 하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냉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수족냉증이고 두 번째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냉증, 냉대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겨울철 건강에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족냉증이라고 하면 대개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많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경우 뭐 질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기타 자궁질환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개는 수족냉증을 동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을 치료하면서 이런 수족냉증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날씨와 온도로 인해서 혈관들이 수축이 되는 계절입니다. 특히나 손이나 발, 바깥으로 뻗어 있는 이런 혈관들이 더욱더 수축이 많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손발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깊숙하게 있는 여성의 자궁이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질은 바깥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름철에 차가운 물을 담아두면은 그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겨울철에 여성에게 있어 냉대하가 잘 나타나는 것도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여성의 냉대하 질환을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슬을 부인의 첫 번째 가는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 이슬이 계속되는 경우 난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냉증 부분은 출산 이후라든지 자궁 수술 이후라든지 그리고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피임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겨울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신장을 튼튼하게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키드니의 의미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기 그리고 허리와 복부, 다리 근력 부분 그리고 성기능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이 튼튼하면 허리와 다리에 병이 잘 생기지 않고 또 신장이 약하게 되면은 당뇨병이나 황달병이 잘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장을 상하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들어서 일을 많이 하거나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찬물로 목욕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축한 환경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또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 있어서 온수시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지나친 난방으로 인해서 땀을 흘린다든지 그런 공간에서 성관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겨울철에 뭐 수영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장 건강에는 그렇게 이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는 겨울철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활동량을 조금 줄이면서 수면 습관도 조절해 보시고 태양의 시간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